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FOMC를 앞두고 수급 부진이 지속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4거래 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며 지수 역시 4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외환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달러 주문량과 은행별 포지션을 실시간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 개입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태풍, 폭우, 이상고온 등의 영향으로 밭 작물 작황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김치를 담그는 데 필요한 식재료 가격이 1년 전에 견주어 최대 90%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류 가격 급등이 포장김치 수요 증가와 배추 등의 품귀로 이어지고 다시 김치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을 낳으면서 가을 김장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자율주행,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습니다. 포스코가 총력을 다해 태풍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 복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3개월 내 조기 정상화라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포스코 측은 침수 피해가 가장 큰 포항제철소 내 아변라인까지 3개월이면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실제 복구 현장에서는 이런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주부터 사측을 상대로 임금 피크제 무효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이어 춘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19일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의 신고를 받고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EASD 유럽 당뇨학회가 열리고 중국의 9월 LPR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9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고 유럽의 7월 건설 지출이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FOMC를 앞두고 성장주의 약세가 지속되며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했습니다.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의 색깔에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종목이나 섹터를 명확하게 타겟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100bp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이 75bp 인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8월 근원 CPI의 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9월 FOMC를 지나간다고 해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보다 3분기 실적 시즌을 겨냥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9월 들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으나 매도의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킹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을 가정했을 때 자동차, IT 등 고환율 수혜주를 포트폴리오에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9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